놀토에 함께해 주신 분들 자 올해로 데뷔 5주년을 와우. 맞이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에브리데이 올데이 전성기 트와이스! 야! 와우! 트와이스 오늘 함께합니다. 야 트와이스다. 작년에 놀토에 방문을 했던 우리 그 나연 씨가 놀토와 트와이스는 운명이다라고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운명까지. 저희 노래로 포기를 최초로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악몽. 네. 네. 뿌듯했거든요. 라이키. 네. 뿌듯했어요? 네. 진짜 뿌듯했어요? 뭔가 저희가 새 역사를 쓴 것 같아가지고 역사였죠. 악살났죠. 네. 끝나면 서로서로 으쌰으쌰도 하고 고생했어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날은 포기하고 끝나고 바로 그냥 다 흩어졌죠. 근데 쌈디 씨 잘 계시죠? 예, 쌈디 씨 그때 대기실에 자켓을 들고 갔어요. 이것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고 그냥. 자, 과연 오늘 트와이스는 오늘 놀토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를 좀 해보면서. 안나연? 따라하지 마세요. 아 미안해요. 진짜 봐요. 해물이 너무 많지 안나연과 함께할 가수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토에 일곱 번째로 찾아온 가수입니다. 세븐틴. 굉장히 많이 BTS. 찾아왔네요. 악동? BTS. 악동, 감성 천재, 싱어송라이터 남매, 악뮤입니다. 자, 악뮤가 드디어 또 찾아왔습니다. 악뮤의 일곱 번째로 대결 펼칠 노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입니다. 자, 귀를 여시고 긴장을 좀 해주시고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다 같이 트와이스 좋나요? 최고다요? 그리고 짱이지요? 으차!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원의 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어김없이 등장한 그이네 엎어져 자던 이 수는 이 뜨이네 질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 미워 미웠던 머리여 엄청 어설프게 다리 꽃모습도 재력있어 보여 메뉴판 보며 아니 꽃 표정도 매력있어 보여 MT 분위기 납니다 지금이요! 아 무섭다 아 정신 좀 차리게 나 뭐 나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여바커 비물들 끓였어 또 아, 우리 찬혁 씨 사랑합니다. 예. 또 이런 랩을 또 넣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줄 같은 두 줄 만나봤고요. 자 이제 이쪽에서도 치열하네. 금방 있네. 트와이스 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 나연 씨 먼저 갑니다. 나연 씨. 나연 씨 너무 진짜 맛있으셨는데. 아 안 돼요 그러면. 나연님. 다연 갑니다. 다연 갑니다. 아니에요. 다연 갑니다. 다연 첫 바스 인생 첫 바스 오픈. 짧게 썼어요. 아 정신 좀 차려라 너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아 정신 좀 차리지 어쩌고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오케이. 아 그 앞에 뭐가 있었구나. 요거 아니라 아야. 아 정신 좀 차리게. 자 그렇다면 나연 양 갑니다. 아니 여기서 글은 안 보이는데 양이 많아. 양이 많아. 그래요. 양이 많아. 그래요. 오 궁금해. 오.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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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양이 끝까지 좀 불러주세요. 불러봅니다. 아 정신 좀 차리게 나나나나 열심히 해야지 나나나나 두둥이 화이팅 널 터주마. 얼쑤 오늘은 제대로 맞췄어. 판세를 지금 쓰는 게 맞는 건가요, 나연이야? 다시 한번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맨날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지효, 들을 수 있나요? 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연, 들을 수 있나요? 네, 들을 수 있어요. 오케이. 녹살, 녹살. 아, 물론이지. 오호. 트와이스 멤버 전원이 들을 수 있다. 와. 하고. 완전히 치다 왔어. 자, 다시 듣기 건.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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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 으쨔. 아 정신 좀 차리게 나 뭐 나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여바 커피 물들 끓여서 또 적으세요. 뽑아내야 됩니다. 고다 있지? 어 나연 잡았어요? 손 들지 않았어요? 나못 나와? 나못 나와?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어? 가름이 비웠어? 가름이 못난으로 들어왔대. 못난으로 들어왔대. 어 근데 못나나? 어? 못나나! 아, 정신 좀 차리게. 야, 못나나? 야, 못나나! 그, 거기서도 저기, 그 관계가. 예. 남매인가요? 그렇죠. 이제 오빠가 처음 거고, 오빠가 처음 거고, 동생이 이제 이전 하는 거죠. 야, 못나나 좋은데? 귀엽죠. 못나나. 귀여운 뜻으로. 가족 싸움이면 야, 못나나 힘 싫습니다. 야, 못나나. 남매끼리 하는 말이고. 자, 이건 정답적으로 갑니다. 맞을 것 같은데? 불러! 주세요! 아 정신 좀 차리게 나 못나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여봐 커피물 덜 끓였어 또! 오. 바닥놀이다 바닥놀이 덜 끓였구나!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결과 보여 주세요! 제발 나 진짜 못 끓였다. 자 과연 결과는 아 정신 좀 차리게 나 뭐 나나 열심히 해야지 너나 나나 여바 커피 물들 끓여서 또 나 여바 커피 물들 끓여서 또 여바가 맞네요. 와 여왕 커피로 자 5분의 1초 확인 들어갑니다. 오케이 5분의 1초 이게 긴장되지? 제발 오픈 아야 열나 머리 다 틀렸죠? 예, 예. 아야 열나 Sorry 나. 세 개 틀렸어 미안합니다 세 개 틀린 거예요? 세 개 중에?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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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미안합니다 대신 여바 대신 여바 네 개지 세 개가 틀렸는데 여바 때문에 그냥 지금 가는 거야 여바면 됐지 여바면 됐어 저기 자 자리로 보내드릴게요 자리로 자리비 축하합니다 김인다 와 국물 와 지효 씨 국물 어때요 온도 지금 거의 막 혓바닥 들 것 같아요 와 진짜 뜨겁다 오늘 눈 도와서 가장 큰 감동은 음식에 대한 따뜻함 가수를 지금부터 대기실에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춤되고 노래되고 비주얼이 되는 걸그룹. 어? 어 걸스데이. 걸스데이. 매주 나와요 걸스데이는. 2013년에 활동을 했던 만인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입니다. 아 베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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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오랜만이다 와. 자 오늘 베스트가 대결을 펼칠 곡 2013년 10월에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연애의 조건입니다. 지금 안 들릴 것 같은데.
노래 좋네요. 매력적인 멜로디. 문세현 씨 뭐 연애 때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연애 같습니다. 예약이 먼저 들어오네요. 나연양 오픈! 난 연애 못하는 이유 너무 뜨는 맨날 듣는 이유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쓰신 분들이 있나요? 난 맨날 듣는 을 왜 이렇게 들은 것 같지? 나 기억이... 피오도 맨날 끝나는 거여서 맨날이 있긴 있거든요? 응, 두 번째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나다다다 맨날 듣는 이유 맨날 듣는? 맨날 듣는 이유. 두 번째 줄에 세현이 형 아까 제 뭐였죠? 뭐라고 썼죠? 너무 재면이라고 써있거든요. 저도 너무 들었어. 너무 들었어. 그러니까 처음이 너무죠? 네, 처음이 너무야. 그럼 너무랑 맨날이랑 둘 중 하나 물어봅시다. 둘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차라리 자, 맨날 물어봐, 맨날. 맨날? 너무는 있는 것 같아. 맨날 듣는 완전 정확히 들었는데, 저. 나연 씨는 맨날도 들었고 너무도 들었잖아요. 저는 너무 맨날 듣는 이유라고 썼어요. 그러면 나연이가 어머니샵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둘 중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무랑 맨날이 둘 다 있나요? 하나만 있나요? 둘 중에 하나는 있나요? 어때? 하나 이상이 있나요? 야. 두 개라도, 예. 이걸 쪼갭니까? 예. 갑니다. 주문! 청아! 청아! 금청아! 두 번째 줄에 너무랑 맨날이 하나 이상 있나요? 아니요 하면 차라리 편하게. 무조건 내는 할 것 같아. 그럼 둘 다 버릴 수 있어. 아니요가 나.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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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잘했어요. 둘 다 버리는데. 이거 하나만 지금 맨날이 있다고 또 계속 그랬을 테고. 되게 뭐지, 나? 모험을 잘했어. 아니요입니다. 저 제 기억에 제가 이거를 들었는데 밑에를 쓰다가 놓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다니는 이유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잘 다니는 이유? 혼자 잘. 근데 그건 너무 긍정적인데. 혼자 잘 싸돌아다니는. 싸돌아다니는? 혼자 싸돌아다니는 이유. 나연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뭐라고요? 나 혼자 맨날 가는 이유. 오, 이건 진짜야. 다시 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정답 자막을 넣잖아요. 이 가수예요. 이 노래예요. 나 혼자 맨날 가는 이유. 마음 가는 이유? 마음 가는도 말 되는데. 나 혼자만? 나 혼자 매일 마음 가는 이유. 괜찮아요. 그래, 그렇게 가자. 마음 가는 이유. 나 혼자 저기 올해 가성할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최고의 가성을 부탁드리면서 불러주세요! 내가 연애 못하는 이유 난 처음에만 가는 이유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다 있을 거야, 다 있는 거야. 맞아. 무슨 소리야? 현님 씨. 형도 가성으로. 현님 씨. 우리 깨져. 저기, 나연이 형. 결과. 이 뻥튀기로 가야지, 이거. 과연. 아니, 설마. 실패! 실패! 실패입니다. 자, 과연. 나 혼자 맞네, 나 혼자 맞네. 오인에 맞네. 저녁에 모임 있다고 하잖아. 모임 언제 나가잖아. 모임입니다. 청담입니다. 대박. 청담입니다. 자, 음식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태까지 녹화 중에 오늘 제일 길게 했어. 우리 할 뻔했어. 오래 했구나. 첫째도 안 했어. 늘 함께할 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이 블링블링으로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원탑 걸그룹 트와이스! 트와이스!
나이스! 아니 좋죠. 트와이스 나오니까. 아니 사실 그 트와이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소문난 찐 놀토 팬이라고. 네. 평소에 뭐 대기실에서도 놀토를 즐긴다. 무슨 얘기예요? 아, 저희 진짜 좋아해요. 클립 영상으로 엄청 봐서. 대기실에서 저희끼리 이거 게임 해요. 저희끼리 맞추는 게임. 해리 역할은 누가 해요? 해리 역할. 막 밀어붙인다. 밀어붙인다. 조금 잘 듣고 조금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연언니인 것 같은데. 나연이. 나연 씨. 승부욕이 좀 있어서. 강한데 확률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바스를 좀 못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구 같아요? 손으로 한번 지목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지효 씨. 지효 씨 투표 받았어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봐요. 아 지효가 진짜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끔 헛다리를 싶어요. 아~ 너무 아닌데 반대로 가는? 그게 몇 번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인터뷰 통해서 좀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노잼 멤버가 한 분 계시다. 거의 아시아 노잼이다. 아시아 노잼? 아, 진짜? 네. 아유. 어떤 분이에요? 채영 씨. 아니 왜? 제가 웃으면 제가 왜? 웃긴 코드가 있으면 다 안 웃고 있더라고요. 저만 약간 웃고 있는. 그럴 수 있지.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몸에 이제 의상에 하트가 좀 많았는데 언니 하트가 많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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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거리네. 핫한 거리네. 나연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연이가 흉내낸 건데 나연이가 이상해서. 오해할 뻔했네. 어떻게 길이 흉내 아무도 안 해주고. 다들 놀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야 진짜 말이 쏙 들어간다. 중현 씨가 웬만해서 다 받아주는데 아까 하트 하트 핫거리네 하는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갸우뚱 하셨네. 갸우뚱 하네, 갸우뚱. 자, 이제 간식 타임! 자, 간식 타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간식이 남원 시장에서 올라올지 함께 외쳐볼까요? 놀토! 나이스! 좋습니다. 오늘 간식 게임. 가난 퀴즈. 가사 난독 퀴즈. 자 잠시 후에요. 원톤의 기계음이 특정 가요 가사 일부를 읽어주면 정답을 아는 분부터 가수와 공명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수 제목. 자 걸그룹 팀 한 분 그리고 예능 팀 두 분입니다. 주세요. 그럼 난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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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더 문라이트. 와우 와 와우 와 머릿속에 오늘 그대가 없네요. 잘 자요 굿나잇. 그럼 난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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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스톱! 동현이요! 대박이다 이거. 올 스톱!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대박이다.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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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더 문라이트. 거짓말. 무슨 나이트 이렇게 나왔어요? 댄싱 인 더 문라이트. 오! 맞아. 누구예요? 이거 늑대와 늑대와 함께 춤을 임창정. 자, 박수 먼저! 박수! 임창정 늑대와 함께 춤을! 실패! 난! 비원의 예쁘. 갑자기? 비원의 예쁘? 아니야? 예! 잘 자요 굿나잇. 멋졌나? 잘 자요 굿나잇. 정답! 오! 엠돌라인 이거 아니야? 나의 손을 잡아봐. 아 진짜 완전한데. 내가 동현이 형을 물다니. 자, 내가 동현이 형 걸 죽다니. 아이비 씨가 2005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 타이틀곡 오늘 밤 일. 오늘 밤 일 너무 좋아해. 이름 다신 절대로 이 밖에는 선 안 돼. 수록곡. 아하입니다. 알아? 아하입니다. 알아? 알아? 오 뭐야 뭐야? 그냥 모르게 뭐야? 이별 숨겨 아하 비는 저를게. 오 지효 씨도 알아요? 아하 어머머 왜 이래?
노래도 많이 불렀고 아, 듣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이 노래도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아, 제가 알기로. 아하도 히트를 쳤고 지금 신동엽 씨가 가운데서 굉장히 곤란해 하셨는데 알아요. 우측에 나래 그다음에 해리가 막 파이팅 넘치겠는데 빨리 한 규정으로. 아 너무 신났어 갑자기. 맞아. 아, 많은 노래 나오니까. 좋았어 좋았어. 이게 사람들이 알 때는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죠. 높죠 높죠. 떡갈비 두 개씩 먹나요? 아 먹자 먹자. 먹자 가자. 해리는 텐션. 아하. 나래는 파겨. 아하. 으쌰. 자 몽환적으로. 그치 그치. 완전 대박. 그치. Let's go. 이게 힙합이야. 지금이요. 공기로 불렀어요. 야,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아, 이거는 또, 에이, 진짜. 와, 진짜 소리 같기도 하고. 대단이다. 1라운드 원샷의 주인공, 나연, 오픈! 말해줘도 안 했는데 그 말은 너의 사랑스러운 그 말은 잊어버리지. 아, 아. 잊어버리지. 아, 아 마지막은 어디서 떨어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호흡으로 그냥. 원샷의 주인공 보여 주세요. 해리. 해리입니다. 해리입니다. 나연이 약간 머쓱한. 예. 어 살짝 어끼네요. 어깁니다. 나정모사지 미다채트. 자 이제 곡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친이 있는 남자에게 반한 여자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대담하게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류의 가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렇지. 왜요? 이런 가사 나오면 어, 저, 왜요? 했어요. 어, 그래요? 어, 옛날에 충격 충격적이에요. 피디님한테 여쭤보세요. 왜 그러는지. 어, 그러네. 어. 어, 네. 아니, 방금. 아, 아유, 피디님 옛날 노래 들어보세요. 아유,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지효 씨를 정답 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를인지 그냥 는인지. 근데 는으로 끝낸 게 더 임팩트. 그냥 는? 잊어버린 채. 그러니까 딱 끊어버린. 너의 사랑 그녀는 잊어버린 채. 를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가 봐. 근데 꼭 안겨봐가. 그치, 안겨봐가. 안아봐, 안겨봐. 꼭 안아버릴 거야. 이게 지금 네. 묘사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가잖아. 네. 난 이렇고 얘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네. 뭐 이건데 갑자기 꼭 안겨봐 하고 이제 남자한테 갑자기 말을 하니까. 잊어버린 채. 아니면 꼭 안았다 이래야 되나? 너무 치사한 게 여기 박수 소리인가 뭐가 이렇게 맞아. 뭐가 있어, 그치? 안 들리게. 아, 그 말은 뭐, 잊어버린 채. 어 독백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 나현이야. 어허. 뭐 그냥 요들 한번 가볼까요? 네, 저 이거 맞는 거 같은데? 그녀 눈으로 가요? 그녀 뒤를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 늘릴 거. 그 말에 그녀를 맞는데 룰로 가자. 룰 가자, 그냥. 어. 네? 자, 자. 너의 주문은 간단해 그 말에 너의 사랑스러운 그녀를 잊어버리지 꼭 안겨봐 이건가? 자 좋아 꼭 안겨봐 안 된다 봐 아니야 과연 안겨봐 안겨봐 결과 아니야 보여 주세요 결과는 오 어? 아니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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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실패
실패. 야, 오늘 뭐 다이어트 날이야 뭐야. 자, 실패가 됐고요. 안겨봐. 아, 햇님이는 절반을 또 먹어 치웁니다. 안기네 맞아요. 나연 양이 한번 가볼까요? 정답 존으로. 야, 오늘 다이어트 날이다. 아 근데 안기네가 또 특징이네. 그럼 좀 이거 그치? 물 먹으네. 안 단해. 응 단해. 형님이 안 단해. 어 이거 틀리면 뭐 방법이 없다. 네 개만 네. 나의 질문은 간단해. 응원해. 나의 사랑스러운 그녀를. 틀렸어요. 네, 맞아. 틀렸어요. 저게 맞아, 저게 맞아. 세윤 씨 들었죠? 하지만 정확히 믹스에 들어왔죠. 3차 시도! 과연! 떡갈비 먹나요? 보여주세요! 아, 이러면...